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친환경 섹터, 신재생에너지 섹터이고요. 그중에서 풍력 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심이 꾸준하게 있어왔고 또 최근 들어서 더더욱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일부터 시작하여서 관련 태양광 산업의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신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원전 수출 기대감도 상당히 많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풍력 쪽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나서 이 원자재 가격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인프라들 산업의 원가 비중 부담 많이 높아졌지만은 수요 강세는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에너지 가격,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각국의 에너지 자립과 독립의 필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정책적 지원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최종 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의 최종 비중을 32%에서 45%까지 상향하는 모습이고 금액적으로는 3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심이 전일 높아졌던 부분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존 맨친이 BBB 법안을 상당히 좀 반대했던 캐스팅 보트였던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 공동 선언문을 제출을 함으로써 좀 밀려왔던 그린 인프라 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전반 그리고 풍력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하여서 상당히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적으로는 이제 대만의 해상 풍력 사업이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풍력 회사 중 하나인 베스타스의 31개의 터빈 공급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 밸류체인들에 있는 기업들도 신규 수주를 하반기에 들어서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풍력 시장도 다른 여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풍력 관련 쪽은 세계적으로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뭐 법안이 통과되면서 간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기본 뭐 20에서 30% 정도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이고요. 그럼 먼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은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만약에 튀어서 시작을 하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일 가격 또한 약 1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해당 주가 가격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부분입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2023년 기준 뭐 풍력 터빈 회사들은 지금 퍼 같은 경우에 40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지만 CS 윈드의 PER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뭐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낮은 하단의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에 뭐 거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좀 매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 보고 계세요? 네, 뭐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2년간 미뤄왔던 법안인 것 같은데 이러한 법안들이 이제 빠르면 8월에서 9월 사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프라적인 부분이 투자가 상당히 빨리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미국 시장이 진출하게 되면 2분기 사실 미국 시장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을 커버를 하고 하반기에 들어서 좋은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요. 전일 이제 최근 CS 윈드의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베스타스 고객사를 두고 매출액이 한 550억 원 정도 매출의 비중은 4.5%밖에 되진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 신규 수주 기대감, 하반기에 이 수주를 필두로 하여서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 풍력 업황들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셨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의 계절성에 따르면 상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2분기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수주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낮은 상단에 있는 PER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앞서서 근데 엔터주 저희가 짚고 왔고 자유와이피 엔터 그리고 LNF까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조선주 엔터주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 업종 그리고 풍력까지 했을 때 어떤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사실 제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2차전지 쪽입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던 양극재 기업인 LNF뿐만 아니라 양극재 그리고 이제 동박 쪽도 상당히 최근 뭐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주었는데 2차전지 사실 신재생에너지 결국 다 같은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위치에 있고 수급과 이런 실적 부분도 같이 봤을 때는 실적들도 꾸준하게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고 수급도 이렇게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같은 업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는 뭐 꾸준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CS윈드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목표가는 6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급등 흐름이 나왔고 오늘 시초가 좀 뛰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6만 원대로 목표가로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같은 틀 안에서 LNF와 같은 2차 전지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